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복귀 후에 최근 셀트리온이 미국 박스터 사업부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외신 보도 있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미래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강혜경 네, 제약 고문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셀트리온의 성장 전략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하고 나서 주주총회 그다음에 온라인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그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일단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향후에 이제 가는 성장 전략 물량, 목표에 있어서 제약 분야가 있고요. 의료기기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 외품에 대한 언급을 서정진 회장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네. 우리가 이제 제약 쪽에 있어서는 글로벌에서 시가총액 1위인 존슨 앤 존슨과 같은 기업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일단 이렇게 드리는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1등이지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크게 사업부를 좀 나눠서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CEO의 이런 발언, 그다음에 향후의 목표, 이렇게 나아가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언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서정진 회장이 2009년도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던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 바이오업계 삼성전자가 되는 게 꿈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이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최대 지금 올라왔던 거는 약 5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으니까요. 네. 이런 CEO의 발언이 참 중요하긴 하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그 사업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약, 그다음에 의료 기기, 그다음에 이 의약 외품에 대한 건데요. 제약은 지금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거를 60%, 그다음에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걸 40%, 그리고 2024년에 내년에는 약 10개의 그 파이프라인을 신약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료 기기 쪽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얘기하는데 AI를 이용한 인공지능에서 그 원격 진료에 대한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기 쪽에서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 외품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업 파트에 대한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존슨앤존슨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사실 이제 국내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세 개 파트 중에 컨스머 헬스라고 하는 게 작은데 예, 많이 알고 네.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앞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컨스머 헬스는 약 지금 보면은 16%죠. 그러면은 제약으로 되어 있는 이 약에 대한 부분이 거의 3배 이상이 더 큰데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약 526조 원에 작년 2022년 매출액이 약 123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지금 123조 원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도 의료기기가 약 29%를 차지를 합니다. 국내 한번 그 바이오 기업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면요. 네네. 아까 이제 제약 파트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광고가 이제 전문의약품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류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백신 아니면 뭐 타이레놀, 뭐 화장품류는 뭐 뉴트로지나 뭐 리스테린 같은 이런 그냥 사실 수 있는 제품은 아시지만 제약이 좀 어려운데요. 제약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항암제 이런 치료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자가 면역 쪽에서 스텔라라라고 하는 이 치료제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화 ST 같은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개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한양의 레이저티닙이 이제 그 존슨앤존슨이 라이센스 인한 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이 존슨앤존슨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이 되려고 하면 셀트리온은 박스터 같은 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스터가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셀트리온이 또 관심을 가지는지 그 포인트, 투자 포인트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해외 언론에서 이 박스터에 대한 인수, 특히 이제 CMO에 대한 그 인수로 셀트리온과 서머피셔가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이 거론됐는데 일단 이 박스터의 CMO, 약을 제조하는,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일단 언론에서는 나왔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CDMO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글로벌 바이오 CDMO의 그 좀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은요, 상위 한 5개에서 6개가 전체 시장의 한 60%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어떤 기업이 있냐 했었을 때 론자 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요. 그다음에 캐털란트 아니면은 베링거 잉겔하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서머피셔입니다. 이 서머피셔가 이 박스터 인수에 있어서 셀트리온과 같이 언급된 기업인데요. 이렇게 서머피셔도 CDMO를 지금 이렇게 더 강화해가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면은 박스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그 메이저 플레이어에서 그 외에 또 주목할 수 있는 기업에 일본의 후지필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터의 바이오파마 솔루션, 이 CMO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CM 서머피셔하고 이 박스터가 왜 이 CMO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거론이 됐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약 26조 원에 작년 2022년도 매출에 한 20조 원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CMO를 하는 여기에서의 매출액이 1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액이 약 1.6조 원에서 3조 원으로 90% 이상 성장률, YOY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박스터의 이 CMO로 있는 바이오파마 솔루션에 대한 걸 이 성장을 보게 되면은 약 8% 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에 있어서 이 바이오파마 이 솔루션에 있어서 성장을 좀 못했다 이런 게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생소하냐라고 하면 제가 박스터는 한마디로 의료기기와 CMO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터는 신장투석, 그러니까 투석적으로 좀 많이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병원 이런 데서 환자들이 이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품 이런 데도 많이 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라든가 환자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박스터의 매출액을 좀 구성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MO에 대한 부분을 셀트리온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하고도 그 흐름을 좀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은 그 목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있어서 여기에 흐름에 같이 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분자화물 같은 경우는 약 25%까지 생산을 하겠다라는 목표치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한다라면 미국에서의 생산하는 거 참 중요하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박스터의 CMO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만약에 J&J 같은 기업처럼 이런 사업을 꾸리게 된다라면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서 존슨앤존슨을 벤치마크 대상으로 본다면 박스터의 인수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바이오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 미국에서 생산하라가 요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먼저 저분자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25%까지 5년 내에 생산하겠다가 미국의 목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티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그 롯데 지주의 자회사입니다. 롯데 지주가 약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롯데 지주 안에 있는데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있는 BMS 공장을 약 2천억 원에 이 항체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요.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약 2,800억 원이 이미 이제 나올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그 공장을 휴스턴에서도 공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이 롯데는 그리고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미국의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400명 이상이 된 숙련된 인력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시간 안에 이 항체약품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흡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 국내에서도 약 36만 리터 터의 생산에 대한 메가플랜트 그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지금 그 해외 그 BMS 공장 인수한 게 약 3.5만 리터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 2, 3공장을 합해 되면 약 36만 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의 약 한 10분의 1 정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에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지금 품고 있는 게 롯데 지주다. 그러면은 이 가치가 이제 계산되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롯데 지주의 시가총액은 지금 약 한 3, 4조 원에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이건 아직 계산이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공장부터 지금 4공장이 지금 4공장이 가동이 들어가면서 약 60만 리터에 대한 생산 그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공장 플랜트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고요. 셀티론 약 19만 리터 생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셀티론 그룹주 예. 주가 전망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셀티론 서정진 회장이 이제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기 위해서는 먼저 예전에 이제 좋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셀트리온 주주들은 그러니까 2009년에 그런 언급을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그 부분에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이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이 가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연구자에 대한 그런 확실한 보상 설계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월가 월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